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제43회 점역사 점역 문제를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예, 대괄호 속에 자 버거 킹 하고 킹에 보면은 위첨자로 예, 라지 TM이 붙어져 있습니다. 라지 TM. 자, 그럼 여러분, 자, 우선 대문자 기호는 아시죠? 예, 46점. 자, 우리 열고 닫고 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열고 닫는 거는 R로 열고 야로 닫죠. 근데 그 앞에 예, 5점을 찍어주면 소괄호, 4, 5, 6점을 찍으면 중괄호, 4, 6점을 찍으면 대괄호죠. 자, 여기서는 대괄호로 예, 버거 예, 모두 대문자니까 66 찍었죠. 그다음에 킹. 자, 킹도 모두가 대문자니까 66점 찍었고, 그 다음에 이킹 다음에, 자, 위첨자로 TM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위첨자로 TM. 자, 그럼 위첨자로 TM이 이게 이제 무슨 기호인지를 알면은 그 기호를 쓰면 되고, 그 기호를 모르면 이제 우리가 위첨자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요 위첨자로 TM이라고 돼 있다는 건 요거는 상표 기호를 의미하죠. 상표 기호. 그래서 상표 기호는 4, 5점에 2, 3, 4, 5. 그쵸? 4, 5점에 2, 3, 4. 요게 상표 기호입니다. 그리고 큰 대괄호 닫기. 예, 대괄호 닫기는 4, 6점에 3, 4, 5. 예,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Are you in favor? 물음표. 예, 아래선 yes. 쉼표 아래선 no. 있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래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아래선은 길이와는 상관이 없이 개수가 중요합니다. 예,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길이가 아무리 길더라도 한 개면 하나로 씁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씩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선, yes, 아래선, no. 자, 아래선은 46점에 36점이죠. 예, 46에 36.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이제 긴 패러그래프가 나오는데, 예, 그리 어렵진 않지만 한번 쭉 봅시다. 예, The wooden house they had rented for over 3 decades was not large, 쉼표, just shy of 500. 여기까지는 뭐 그리 어려운 내용 아니죠. 다음 슬라이드. 네, scale feet 맞춤표 sliding paper doors divided the interior into three snug rooms 맞춤표 and the fisherman 다음 슬라이드 자 himself 자 여러분 이 himself, herself 이거 추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요거 추고 있어요. 자, had replaced it. 자, 여기서 it 여러분들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 it는 its인데 이 it 약자 씁니다. 요 때는 우리가 알파벳 단어 약자에 s가 붙일 때는 요놈 요 it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하죠. 예를 들어 peoples 뭐또 뭐가 있죠? 또뭐 nots nuts But 뭐 이런 거할 때는 그 알파벳 단어 약자 안 됩니다. 하지만은 이거 it 이거는 it에다가 s 붙인 거 요거는 인정을 하죠. 왜냐면 요거는 이 복수의 그 s가 아니죠. 예, 복수를 가리키는 s가 아닙니다. 따라서 it, itx 할때 이거는 요 it 약자를 써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leaky grass roof. 자, 여러분, roof 할때 이거 OF 약자 이거 쓴다라는 거 요것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With reddish. 자, reddish clay tiles to the benefit. 자, benefit도 잘 기억하시죠? 요거는 be 약자를 쓰지 않고 en 약자를 쓴다. 왜 그렇죠? 예, 요거는 ben. n까지가 하나의 음절을 이루기 때문이죠. 자, be condis가 약자로 쓰일 때는 단어의 첫머리에 나올 뿐만 아니라 be 그 자체로 하나의 음절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be가 아니라 ben까지가 하나의
하나의 음절이기 때문에 en 약자를 써서 benefit. 요거에도 파생된 beneficial 전부 다 en 약자 쓰고요. 요거랑 비스무리하지만은 b 약자 쓰는 게 beneficent. 예, beneficent 같은 경우는 b 약자를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Of his landlord. 다음 슬라이드. Who lived in splendor in a mansion in Busan. 마침표. 그다음에 eventually 쉼표. The kitchen was pushed out to the vegetable. 다음 슬라이드. The garden to make way for the larger cooking pots and the growing number of portable and dining tables. 다음 슬라이드. That hung on pegs along the mortared stone wall.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글이 까다로운 것은 나오지 않았죠.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약자를 알면 다 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